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님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태평양 물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쌀가루나 이제 신구류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류 사업에 있기 때문에 갭이라는 브랜드나 이제 타깃이라는 브랜드나 콜롬비아 등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 글로벌 브랜드들이죠. 얘네들의 수주를 얻으면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값싼 인건비를 특화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인데, 이 국가의 이제 공장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서 오히려 마진율을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5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5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을 보았을 때 1분기나 2분기는 약간의 비수기 성향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고성장 부분을 나타낸 부분들이 오히려 이 기업의 주가의 매력도를 점차적으로 높아갈 것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깊게 파보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크게 안 난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50억 이상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이 안 난 점이 이제 증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력도를, 매력 포인트를 갖게끔은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큰 틀을 보면은 3분기가 이 기업의 이제 계절적인 특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주력 사업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성수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고성장 국면 나아가서 단기 순익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 또한, 강력한 러브콜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전에서 약간의 매력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제 25일날 진행이 됐는데, 25일날 진행이 될 때 미국과 이제 금리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베이비 스텝을 잡는다. 0.25%를 이제 올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0.5%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갭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율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태평양 물산이 수혜 관점, 환율 상승의 수혜 주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번 주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눌러줄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절적인 특수성, 3분기 성수기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10월달, 11월달 되면은 강한 슈팅 기대감도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적으로 한번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에 증시를 생각을 해서 최대한 공격적인 종목들보다는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또한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안전한 매수 포인트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우선은 2,000원 부근을 잡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기업이 이제 성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3분기 발표 시즌에 맞추면은 슈팅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늘려왔던 자리에서 슈팅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중기적인 관점 잡아드리면 2,4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길게 잡겠습니다. 1,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